여러분 안녕하세요. 인장의 삼촌입니다. 네, 오늘은 가을 추석 연휴 맞이 꽃잔치, 네, 리톱스의 꽃을 좀 보여드릴까 합니다. 리톱스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추워지기 시작하는 가을, 가을에 이렇게 개화를 하는 아이들이 있고요. 좀 더 추워지면 개화하는 아이들도 있습니다. 네. 이 리톱스 도로시 같은 경우에는 뭐 다른 아이들과 비교해서 좀 빨리 개화를 하는 편인 것 같고요. 꽃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황금색 예쁜 꽃을 보여주는 그런 아이들입니다. 네. 머리가 두 개인 경우에는 이렇게 쌍으로 꽃을 피우는 경우가 있어서 아주 감동이 두 배. 이 아이들은 지금부터 피려고 하는 그런 아이들이고요. 각각 개체마다 꽃이 피는 시기는 좀 다른데 대체로 같은 종인 경우에는 비슷한 시기에 꽃을 보여주는 경우가 있습니다. 네. 그리고 리톱스나 뭐 코노피튬 이런 아이들은요, 동형 다육식물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모듬 심기로 즐기시는 것도 이 아이들을 재밌게 즐길 수 있는 방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. 네. 그래서 인장의 삼촌 오늘 리톱스 꽃을 여러분들께 좀 보여드렸고요. 이 아이는 지금 칼플러스인데 메롱을 하고 있는 것 같죠? 네, 이 아이도 조만간 꽃을 보여줄 것 같습니다. 리톱스 꽃을 좀 구경을 좀 시켜드렸고 추석 연휴 인장의 삼촌의 선인장 이야기, 네, 인천 선인장 이야기의 추석 연휴 영업일 안내 짧게 해드리겠습니다. 기본적으로 9월 30일부터 10월 4일 일요일까지 영업을 하고요. 그 다음 주 월요일 화요일은 이틀 동안 쉬어갑니다. 네. 추석 연휴에는 뭐 코로나다 뭐다 집에 내려가지 못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인천으로 한번 나오셔서 이렇게 예쁜 다육식물들 구경하시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러면 인장의 삼촌의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보내드리겠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인장의 삼촌이었습니다.